하러 가요. 이거 안 맞아도 아니지. 근데 하프만 들어가요. 무의식에는. 의식과 무의식이 있단 말이오. 네. 이러고 사는 거 해야 돼요. 그리고 다리 빼가지고, 다리가 빼가지고 쩔룩쩔룩 못 걸어요. 못 걸어요. 근데 뒤에서 인민군이 싸주기나 총 갖고 막 따라잡아오면 살라고 잘깁니다. 이게 참전능력이에요. 그때는 나는 사례하더랑 때부터 마음먹는 거예요. 아픈 게 없어요. 그게 직접적이기 때문에 잘 뛰는 겁니다. 안 아픈 겁니다. 이게 마음에 좋고. 잠재능력이 나오는 게. 그죠? 응? 인민군이 다리 아파서 떠올거리고 하는데, 인민군이 정수하러 막 쫓아오는데, 도망가야 될 거 아니오. 발이 어디 오고 발이 아파서 살라고 하는 마음밖에부터 다 뜁니다.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?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다. 그래서 마음공간 때려야 수시로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길을 18가지 입어서 손에 불 나오는 것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길을 아르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건 과학적이면서 실제 되는 겁니까? 100년 기대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수양하는 거예요, 수양. 그래서 수양을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면은 아주 인류가 되지 않아요. 그 이것만 배우면 그게 문루애거든요. 문루애. 예를 들어 지금 무만 알아. 쌈질하는 것만 알아. 그건 아니야. 문, 학문을 안다며. 무를 알아. 애절을 알아. 그러면 똑 떨어진 사람이에요. 근데 무만 알아면 그건 깡패요. 문만 알아면 무가 무를 모르니까 문과급제, 무과급제 나오잖아 이게. 이것도 마찬가지고, 그런 거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. 옛날 자기 했다고. 응? 근데, 무만 하면 깡패. 그래서 저는 무술을 좀 했어요. 원래냐면, 짐승하고 얘기해도 짐승하고 싸우는 걸 배웠어요. 짐승하고 싸우는 거에도 내가 20명까지 내가 해요. 맘먹고 하면. 근데, 이건 절대 내가 안 가르쳐줘. 도둑놈이 배우고 나쁜이 배웠던 작살나는 거, 이거. 저도 한 번 딱 써먹었어요. 14살 먹어서 배워서 군인 가라고 내려왔다가 서울역에서 한번 내가 싸움이 붙었었어요. 구두를 따는 5환. 그때 또 5환. 구두 따는지 300환을 하려는 거요. 살짝 컸다고. 자수장 때니까 막 깡패를 붙었는데요. 발길이 오고 독자 앉아놓은 독자 나왔더니 기계꾼들 신문판이들 막 한 20명이 되더라고. 거기서 싸울 수 있어요. 골목을 내가 몰아 왔지. 내가 슬슬 도망가니까, 예? 너 자식 봐라. 열은 나 혼자니까. 그거는 내가 20명 절단해버렸지, 내가. 저는 죽이면 살짝 죽여만 나요. 한 두어 시간 있다 깨나게끔. 상처 없이. 맞으러 간 사람은 오고 때리러 간 놈들은 안 오니까. 내가 이제 그래서 쫓아왔는데, 한 번 그때도 진짜 쟤네 안 되나 써먹고 왔어, 한 번. 쟤네가 무술한 사람들이네. 최고 급수가 어디냐고요. 최고 급수를 알아야 돼요. 1급수, 2급수, 3급수, 활법, 살법,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. 살법은 죽이는 법이고, 활법은 침도 급제로 따끔하잖아요. 살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. 응? 살법이, 활법이란 말이에요. 죽이는 게 아니고. 잘못 놓으면 살법, 사람을 죽이잖아요. 침 나갖고. 바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다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원리 공부를 하면 다 나온다고.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많이 연구가 됐어요. 생각하고, 아, 이렇게 하고. 그냥 소아마비 같은 환자들도 못 내 소아마비 환자도 다 붙였어, 옛날에. 근데 의료행위는 안 해, 제가. 일단 안 합니다. 강연만 하는 거죠, 왜. 가르치기만 하고 강연만 하는데. 소아마비 환자가 우리 중대장 딸 만났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, 가다가, 개구리만 가다가 똑같이 개구리만 펴도 뛰어요. 아들 하나 얻은 게 소아마비. 소아마비는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. 소아마비를 만드는 거예요. 열이 막 오를 때, 보리차나 먹고 열리는 걸 해야 돼요. 땀을 내주던가, 땀 내는 게 최고입니다, 사람은. 땀을 내면 기가 토한다는 얘기요. 뚫었다는 얘기요. 땀도 안 나고, 그러니까 술 먹고는 땀도 안 나고, 막 입원 타고 그러니까 샤워장 가서 땀을 내는 거예요. 그래야 폭탄으로 산 거예요. 사람이 열이 나고 그러면 땀을 내줘야 돼요. 역법을 하래요, 역법. 그런데 그냥 병원에 가서 열이 나니까 해열제 주사를 넣는다고. 열리는 주사. 그 몸에 있는 열이 내리면서 뭉쳐버리는 거, 이게. 소아마비가. 지혜가 무슨. 그러니까 여기는 100% 통해야 되는데 여기는 80%가 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20%가 통하니까 자꾸 마비가 오는 거예요.
깨서 틀 가려가지고 누가 만들어 가지고 쏘아먹으면 대부분 돌 때문에 열 날 때 걸리거든요. 기회가 무슨 되는 거라고. 그래서 나는 사양 애들 사양 그냥 애 우리 애들 손자들 낳는데 홍삼도 지금 홍삼도 인삼도 전부 농학동원입니다. 홍삼을 잡아줘야 돼요. 근데 여섯 번 5번밖에 안 해요. 아주 구중부라는 사다가 한채 사다가 콧구멍에 따고 쪄요. 그대 건지면 멸랑멸랑에 다 망가져요. 이렇게 그대로 말려. 그래서 갖다 쪄. 아홉 번 쪄가요. 흑삼이 새삼이 되죠. 흑삼이 구중부포가 되는 겁니다. 그놈 애기 낳을 때, 며느리 애기 낳을 때 그놈을 탕기 달라고 그래. 이중탕에 가고 그냥 새삼이 내가 그렇게 계속 불주라고 물어놨죠. 그 애기 나면은 젓갈을 하고 그래요. 그거 먹이는 거예요. 홍삼물을 먹이고 산삼이 너도 있지만은 홍삼물을 먹여요. 아프질 않아요. 얘는 낳자마자 홍삼 진짜 먹이는 거 그냥 아프질 않는 거예요. 우리 애들 전부 그렇게 했죠. 아버지한테 내 홍삼을 시도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제 태우자마자 젖 먹기 전에 홍삼물을 먹이고 애들이 목마르니까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아하는 걸로 조금씩 입은 입맛 다 먹여 잘 먹어요. 그것도 모르고 먹어. 바깥 뼈들 하나하나 한 명 먹여, 한 명 먹여봐요. 생전 아픈 거예요 그게.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내야 되거든요. 건강 다 커요 지금. 네. 홍삼을 삶아가지고 쪄? 홍삼을 안 쪄서 구둥구부 했다가 애기 낳을 때 예, 이제 며칠 날 난다고 나오잖아요. 김일이 다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다려가지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애기 나오면 다듬다게 먹여요. 아마 젖발라고 그래. 근데 그것부터 뭐 이제 나오면 그것도 먼저 먹이는 거야. 한 병 다 먹이는 거야. 한 2, 3일간 먹이는 거예요. 내가 뭐 다 그렇죠. 뭐 다 지혜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아버지한테 이제 그런 걸 배운 거였고 또 이제 유동수 스님 뭐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만석군이었어요. 처음에 충북 단양에서 살다가, 단양 천봉동굴 뒤에 가면 좀 우리 산도 할아버지 산도가 거기 있어요. 그래 이제, 작은 아버지는 재단 장현민 사셨고, 제 아버지가 대전시에다가 본적을 넘겼어요. 대전시 월평동 28번지로. 옛날에 월평, 대전시가 아니고 대덕군 유천면 월평이에요.